지난 6월에 영국에 갔을 때 예. 주로 제 취향대로 예. 예. 해가지고 간 데가 런던 타워, 윈저성, 예.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리고 저 헤이스팅스 전적지, 그렇죠. 그다음에 도바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엠블린 예. 그다음에 예. 처칠의 저택, 예. 뭐 참 좋은 여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영국 역사 중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노르만의 잉글랜드 콘퀘스트, 아, 잉글랜드 예. 점령이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쭉 올라가면 바이킹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과 노르만이 이렇게 펼쳤던 세계사가 굉장한 역사인데, 그 바이킹의 후손들이 지금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플러스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영국은 제 기준으로는 이건 반은 바이킹 국가다, 반. 반보다는 없죠. 3분의 2라고 보시죠. 그 성격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게, 노르만 전사의 일단이 잉글랜드를 점령하던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거기서 전사 집단이 이탈리아로 내려와가지고 예, 이탈리아, 시실리아, 로마에서 시실리까지 통일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칭이 시실리 왕국이라고 예, 예, 예. 불리는데, 그때도 시실리 왕국도 아주 발전된 나라였고 예, 예. 잉글랜드도 노르만이 점령한 다음에 나라가 발전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참 신비한 사람들이다. 바이킹은 무지막지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쟁은 아주 야만적으로 하지만 일단 통치를 하면은 실용적으로 그렇죠. 통치를 하고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당 짓고 건축 성하고 성 짓고, 성 짓고 이 건설의 왕이야. 맞습니다. 파괴의 왕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건설의 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저는 매력을 느끼는데, 전번에 우리 권 선생하고 같이 갔을 때도 런던 타워에 가보니까 그게 윌리엄 저 왕이 만든 거죠. 그렇죠. 외국인. 그게 바로 11세기인데. 예, 그렇죠. 물론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예. 벽이 한 2m쯤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밑에는 6m입니다. 와, 굉장하대. 예, 윗부분은 6m. 예. 그리고 도바성도 얼마나 큽니까? 그럼요. 얼마나 또 튼튼하게 지었습니까? 예. 예. 뭐, 윈저성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오시면은 중요한 성을 두 개를 안 보셨는데, 그게 워릭성이요. 워릭성도 그 윌리엄이 만든 겁니다. 그 뭐, 장미전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워릭성도 있고, 그 다음에 덜람성. 덜함성. 예. 그것도 그 노르만이 그죠 이 윌리엄이 만든 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면 저는 덜함성보다도 그 덜함 캐시드럴 예, 성당 예. 그게 아,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그렇죠. 되고 전 건축사적으로 예, 예. 제가 이게 성당을 얘기합니다. 건축사적으로 아주 아니고.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예. 로마네스크 시기 고딕식으로 예.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성인데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 시대 그 교회 치고는요. 그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나서 또 반란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것도 바쁜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성과 성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년 동안 성을 500개를 지었더라고요. 20년 동안 500개를 지어가지고 성당 수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라. 그렇죠. 근데 그 석재를 노르만 지역에서 가져왔다고 많이 가져왔죠. 야. 근데 이게 그게 통치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이집트인들의 그 불만을 잠재웠다는 거와 비슷하게 그 윌리엄이 그 석공 중요한 기술자들은 프랑스에 데려왔지만 사실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들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앵글로색슨족 그렇죠. 현지인들 쓴 거거든요. 그렇죠. 현지인들한테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먹여 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성을 짓고 건물을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통치술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 노르만 왕조가 지은 왕궁이 윈저성입니다. 예, 예, 예. 윈저성. 그러니까 영국 왕은 버킹엄하고 윈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중에는 버킹엄 궁에 있고 주말에 계시고 주말에 주로
원죄성이 가겠어요. 이번에 장례식도 윈저성 안에 있는 그 세인트 조지. 예, 세인트 조지 채플이라고 합니다. 아, 채플. 예. 채플 지하에 안치된 거죠? 아닙니다. 지하, 지하. 그게 이제 또, 그게 우리나라 오보, 제가 얘기했던 이제 오보 중에 하나인데, 그 한국 거기 보면은 뭐, 지하 납골당에 묻었다, 지하 묘당에 묻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필립공이 돌아갔었을 때는, 그, 마지막 안장식이 열렸던 세인트 조지 성당에 그 귀족들하고 합창단, 성가단이 앉는 그 밑에 그 묘당이 있습니다. 교기에다 보관을 했다가 그 여왕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그 세인트 조지 채플의 북쪽에 벽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 경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묘당 안에 이미 여왕님의 부모님 두 분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동생 그 마가렛 공주 그까지 세 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왕님하고 필립 공주하고 같이 묻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지하가 아니고 그 북쪽에 있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예. 거기 세인트 조지 채플에 묻혀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보다 많을까요, 거기가? 아니, 많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더 많죠. 그 제일 많은데 여기 네. 그 세인트 조지 채플의 윈저성이 중요한 사람 묻혀 있어요. 네. 헨리 8세가 묻혀 있어요. 아, 헨리 8세 거기. 네. 그다음 찰스 1세 거기 묻혀 있어요. 잠수당한 사람도 거기 묻혀 있어요. 예, 찰스 1세 묻혀 있어요. 찰스 2세는? 찰스 2세는 아닐 겁니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요. 그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찰스 헨리 8세의 6명 그 부인 중에서 그 가장 사랑했던 세 번째 부인 제인 세이모하고 그 헨리 8세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 자기한테 에드워드 6세를 준 그 후사를 거기에 묻혀 있는 같이 묻혀 있습니다. 예. 처칠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처칠은 그 처칠이 태어난 생가 옆에 블레넌 팰리스 옆에 있는 동네에 거기 가족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가시면은 그 이제 보통은 이제 모든 유럽의 거의 교회가 그 서에서 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쪽으로 출입을 해요. 해서 동쪽 끝이 가장 이제 중요한 기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성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거기가 이제 그 신부님들이 미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 이유가 이제 아침에 햇빛이 제일 먼저 들고, 베틀레헴이 동쪽이라서 동서로 짓습니다. 짓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특이하게 북쪽이 정식 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 지금은 하원의원이, 그 상하원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의사당이 의사당에서 왕이 오는데 내가 돌아서 서쪽으로 갈 이유가 뭐냐, 북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정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서쪽으로 그 관광객들이 나가는데 나가는 그 입구에 바로 보면 바닥에 미술 처칠의 그 상징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허락을 했는데 본인이 나는 가족과 같이 묻히겠다 그래가지고 블레넨 성 옆에 있는 궁 옆에 있는 그 뭡니까 가족 묘지 조그마한 교회 그 마당에 묻혀 있습니다. 예. 그 영국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참 쉽죠. 아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뭐 윌리엄 공이 아니라 이제 윌리엄 공은 공작이죠.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그렇죠. 예. 영국에 가면 이제 윌리엄 1세가 되나요? 1세죠. 예. 윌리엄 더 컨커러. 예, 윌리엄 더 컨커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헨리 2세. 그러니까 중요한 왕으로서 그렇죠. 헨리 2세죠. 예, 예. 헨리 2세가 영국뿐만 아니라 저 프랑스, 노르만 그 옆에 있던 보르도 지방까지 다 통치하는. 예, 예, 예. 그 결혼을 잘 해가지고. 예. 프랑자자네트. 사실 그때는 뭐, 프랑스인이었었죠, 그 사람. 그렇죠. 말도 프랑스말이었고요. 심지어는 프랑스에 가, 헨리 2세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가 있던 적이
그 잉글랜드 입진 적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예. 플란타자넷. 예, 플랜타자넷. 플랜타자넷 예. 엠파이어로.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헨리 2세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존 왕. 예. 리차드. 예. 제일 바보 같은 왕이라고. 존 왕은 역사에, 뭡니까? 마그나 카르타. 예. 그러니까 반란 귀족과 왕 사이에 맺어진 어떤 그렇죠. 역사. 그게 우리나라 민주, 세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효시가 됐죠. 왕은 세계 역사상에 처음으로 왕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데 서명을 한 경우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래서 뭐 세계적인 의미는 있지는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존 왕이 가장 바보 같은 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템즈강을 건너면서 국세를 떨어뜨려가지고 국세를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래서 영국 왕에는 그 존 왕 말고는 밑에 존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 이름 싫어하는 거 없습니다. 없고 영국인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존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존하고 리처드 뭐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이름인데도 존 왕이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예. 마그나 카르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매길 때는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민을 잡아넣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적법적 자유를 밟아야 된다. 이게 그 뒤에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발전의 기본이 됐다. 그럼 존 왕 형이 리차드, 유명한 리차드. 예, 예, 그렇죠. 사자왕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죠. 그, 이 사람은 십자군 원정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로빈 후드 영화를 보시면. 로빈 후드죠. 예, 로빈 후드 영화에 보시면 그 존이 폭정을 저지르다가 그 서부 영화에 왜 기병대가 짠 하고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사람이 리차드. 그 리차드입니다. 저 십자군 원정 갔다가 예, 예, 예. 돌아오다가 포로가 됐다가 예, 그렇죠. 그다음 영국으로 귀환하는 예, 예. 그래서 뭐그 뭡니까 몸값을 주고 풀려나는 식인데 어쨌든 그 존 리차드 왕은 뭐그그 한 달을 안 있었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자리 있었어요. 잉글랜드는 별로 안 있고 잉글랜드 안 있었습니다. 예. 죽기도 여기서 노르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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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만 죽었죠. 노르만디에서 죽었는데 어쨌든 그 로빈 후드라는 소설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진 또 이 사람이 중동에서 아주 용맹하게 싸웠고 그렇죠. 예. 그 상대방이 아랍을 대표하는 사람이 살라딘 아닙니까? 그렇죠. 살라딘이죠. 살라딘과 그 우정을 주고받았다. 하여튼 영화에 많이 나온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리차드 왕은 영화에 많이 나오고 본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유럽 기사 정신의 화신이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사자왕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진 예, 그 사자 그 리차드 왕이 사실은 예, 게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동성애자입니다. 예, 여자를 전혀 가까이 안 해요. 하기는 그 시대에 그 그렇군요. 전투를 많이 나갔던 그 군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 전통입니다만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시절만 해도 그 이성애는 좀 잡스럽다고 생각해요. 아, 동성애가 남자 사이에 그 동성애가 훨씬 더 숭고한 승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영국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 연애자는 형사범으로 따르지 않았죠? 그럼요. 감옥에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그래가지고 오스카 와일드 예, 오스카 와일드가 그래가지고 2년 반인가 그 뭡니까 강제 노동형을 당하고 저구나 그 컴퓨터 물리를 만든 예, 알란 튜링 예, 그렇죠. 알란 튜링도 예. 동성애 연애로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아, 그렇죠. 결국 자살하게 만들죠. 그새 수술을 받았지. 예. 감옥에 안 가려고. 예.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그렇죠. 영화에 보면 맞습니다. 예. 잘 나와 있는데 그런.